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쇼킹한 뉴스를 봤습니다. 족발을 시켰는데 배달 온그 부추무침에서 쥐가 나왔는데 죽어있는지가 아니라 살아있는지가 나왔더라고요. 숨을 헐떡헐떡 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처음에 기로 들었어요. 이거는 누가 장난질을 쳤다 아니면 돈을 노리고 쥐를 넣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영업 쪽 이야기라 이제 기로 듣다가 영상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죠. 뉴스를 쭉 보는데, 애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음식을. 직장인 분이 시켰더라고요, 회식을 하려고. 그래서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그 직장인 분들이 장난칠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쥐가 나왔네? 영상을 유심히 봤는데, 그 진짜 쥐가 나온 거를 확인하려고 기자분이 이제 매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촬영을 하고 CCTV를 돌려보는데, 쥐가 들어가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쥐는 제가 봤을 때는 세팅을 미리 해놓은 상황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 세팅하는 과정에서 얘가 숨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숨어 들어갔는데 하필 글로 들어가서 바쁘다 보니 확인 안 하고 뚜껑을 닫은 거죠. 왜냐면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파먹고 들어간 게 아니라 포장 용기는 멀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숨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자분이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쥐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필 쥐가 기자분이 촬영하고 있던 도중에 밑으로 쑥 지나가는 겁니다. 와, 결국에는 매장에서 나갔단 얘기입니다. 뭐 빼박이죠. 그리고 본사에서는 또 대응이 쇼킹합니다. 점주와 해결해라. 그러니까 본사와는 무관하다. 점주의 잘못이다. 점주와 해결해라 이 뜻인데 결국에는 지금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싸잡아서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내가 잘하고 있는데 정말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말 미치죠.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에게도 매상에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좋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이렇게 나쁜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참 이번 사건은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사장님이 그 방역 그 벌레 잡는 업체인가? 그 매장 관리하는 안심 뭐 그런 돈을 주고 관리해주는 그 거기도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쥐가 나오고 그랬다는 거는 점주분도 쥐가 있다는 걸 저는 인지했다고 봐요. 왜냐면 그 정도 왔다 갔다 쥐가 할 정도면 있는 걸 알았지만 점주분이 직접 잡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업체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잡아주겠지라고 내둔 것 같아요. 보통 쥐가 나오면은 쥐덫을 놓거나 끈끈이를 놔서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은 웬만해서 쥐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숨어 있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밑으로 지나다닐 정도면 쥐가 많고 쥐를 잡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 음식에까지 쥐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매장은 이제 문 닫을 거예요. 장사를 할 수가 없죠. 이미 동네 소문 짝났을 테고 이미 인터넷으로 매장이 털렸어요. 이건 좀 안타깝지만 계약 해지까지 가능한 사건일 겁니다, 이거는 정말. 왜냐면 매장 관리가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판매만 또 중점을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흔히들 그거 있잖아요. 배달 매장이기 때문에 매장이 되게 더럽다. 그래서 요즘에는 육식회 치킨 같은 브랜드는 아예 이제 주방 쪽에 CCTV를 달아가지고 손님이 볼수 있게끔 인터넷으로 계속 이제 촬영하는 그런 그런 아이디어도 쓰잖아요.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은 뭐 바퀴벌레, 쥐, 파리 이거는 뭐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세 가지는. 얘네들은 식당이라는 음식이 너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일단 그 관리에 있어서 사장님이 제일 먼저 나서서 제일 먼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어? 아니야. 절대 안 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지금 사장님의 벌금이 5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50만 원보다 더큰 저는 5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돈을 더벌수 있는 환경에
매장을 끌어나갈 수 있는데 그 50만원이라는 관리 미흡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결론은 관리를 잘하자로 결론 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는 폭망이었지만 오늘은 또잘 됐습니다. 오늘은 133만원 정도 판매를 했고 오늘은 웨이팅까지 걸리면서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1.5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명부를 원래 이 명부를 안 적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갑자기 이제 명부가 생기니까 그냥 쉥, 쌩 이렇게 지나가요. 아예 적을 생각을 안 해요. 두팀 정도만 명부 보더니 적고 나머지는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다 적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게 적고 나니까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정말 내 매장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명부거든요. 이거는 꼭 적어야 돼요, 정말. 안 적으시는 매장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게 안 적으시는 게 뭐냐? 손님이 안 적더라도 찾아가서 적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손님이 안 적으니까 그냥 딱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매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다 적으셔야 되고 나중에 정말 이게 터졌을 때는 관리 미흡으로 이것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될 거니까 꼭 적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귀찮더라도 꼭 적어야 되고 또 어떤 손님은 이거 적어 달라니까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는 손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핸드폰 번호가 적히다 보니까 껄끄럽게 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꼭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5단계에 와서 달라진 점. 이제 합석이 안 되니까 제가 숙방에 가서 수술 가지고 나오면은 합석이 되어 있고 또 수술 가지고 숙방에 간 사이에 또 합석이 되어 있고 계속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리가 없으셔도 여기 합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 테이블 빨리 치우고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팀 정도를 제가 합석한 걸 뜯어 말렸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지금 1.5단계라 이제 합석 안 된다고. 왜냐면 같은 지인이면 합석이 되지만 모르는 사람끼리는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서 거리두기를 해야 돼서 합석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매상은 아주 굿이었다. 굿. 내일도 이 정도 팔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가야지 이제 4천만 원 넘기거든요. 4,500 정도 찍어야지 이제 원래 12월 달 매출인데 코로나에 지지 않고 열심히 매상 요번 달도 찍겠습니다. 어제와 너무 다른 분위기인데 정말 안 될지 알고 저도 알바 한 명만 불렀거든요. 원래 두 명이 와야 되는데 알바 한 명만 쓰고 뭐 엄청 바빴죠. 그래서 후회됐죠. 아 알바 그냥 나오라고 할걸왜한명또 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제 눈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진하잖아요.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별로 안 진해요. 그래서 이게 자리 잡히고 있고 원래 이쪽에 이제 스크라치라고 하죠. 이게 상처가 있어요. 원래 어릴 때 다친 상처가 있어서 눈썹이 여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 문신을 하면서 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진하고 이상한데 2주 정도 있어야 자리가 잡힌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죠. 지금은 저도 앵그리버드 됐어요. 앵그리버드. 그래서 눈썹이 좀 시선이 많이 가도 2주만 참아주세요. 그럼 원래 눈썹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